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신령한 자였습니다. 신령한 자. 반드시 신령한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육적일까? 나는 왜 신령하지 못하지? 뭔가 신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데 왜 그 길을 가지 못할까? 난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지난주 말씀 신령한 자 주일 예배 말씀을 보면, 묵상 말씀을 보면 아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명의 은인을 업신여기지 마라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얼굴을 때렸는데 뺨을 뺨때기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무시를 했는데 한마디로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이상의 아주 잔인하게 짓밟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뭐랄까 가치성 상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잘 알 수 있는데 본문을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30세에 유다 왕이 되었고 37세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완성시켰습니다. 마치 30세에 대한민국 왕이 되었다가 37세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전체를 다스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단 말이지.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삶 속에서 죽음과 그러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오늘은 죽었다가 내일은 살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목숨만 연명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 나라로 나아갔습니다. 천운이 임한 것이죠. 거진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아주 성스러운 궤입니다. 언약궤입니다. 그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뽑습니다. 군사 3만 명을 뽑아서 다윗이 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 궤가 순조롭게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소가 날뛰어버리고 궤를 맨 소가 날뛰질않나,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지 않나, 도저히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궤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을 집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나로 인해서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그리고 집안에 화가 들이닥치고 사고가 일어나고 뭔가 찜찜합니다. 전보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다. 예수라는 신을 물리치도록 하라. 자손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자손 대대로 조상을 모셨는데 어찌 예수라는 신을 모실 수가 있냐라고 해버립니다.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여튼 문제가 생겼어.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이스라엘 땅에 갑자기 사람이 죽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죽겠습니까? 성경에는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 법궤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법궤가 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손을 털어버립니다. 무서워서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모시고 간,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데 모시고 간 집에서는 막 그 집이 잘 되고 축복을 받고 우와 경사스러운 일이 막 일어나는, 저주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다시금 힘을 내고 이제는 처음에 법궤를 모시러 갈 때는 3만 명이 갔는데 이제는 다 물리치고 몇백 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앞세웁니다.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법궤를 레위 지파에게 법궤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여섯 발자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자국 내딛기 전에, 일곱 발자국 내딛기 전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소를 잡고, 예,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영광을 받으소서. 백성들도 할렐루야, 비파와 소금부터 시작해서 악기를 켜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다시 여섯 발자국 가고, 여섯 발자국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여섯 발자국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어? 이제 괜찮거든. 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화가 들이닥쳤단 말이지.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직접 통솔했습니다. 직접 통솔했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직접 통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너무 좋았다는 거지. 이 법궤의 가치를 아는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기뻐. 여러분 너무 기쁘면 춤을 추지 않습니까? 막 춤을 췄어. 다윗이 또 춤을 잘 추거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키고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막 춤을 췄어.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에봇은 한마디로 비단 조끼입니다. 비단 조끼도 입고 그 조끼가 보일 만큼 안에 겉옷 안에 잠바 안에 입었는데 막 그 조끼가 보일 만큼 막 춤을 췄어. 배꼽도 보인 거지. 즐겁게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미갈, 다윗의 부인인데 원래 사울 왕의 딸입니다. 미갈이가 그것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비웃어버립니다. 왜? 왜 그럴까? 자기 집안은 망했잖아. 자기 아버지 죽고 자기 오빠들 다 죽었다고.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정도로 다 죽었는데 춤을 기뻐하겠습니까?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데 그냥 싫은 거지. 그냥 싱끈쩍한 삐졌어요. 얼굴이 완전 창백입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떡 한 조각, 고기 한 조각, 금포도도 주고 다 나눠줬습니다.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다윗에게 부인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갈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모으고 자기 가족들에게,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가서 축복을 하려고,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옛날 왕들은 부인과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왕손을 이어가야 되니까 가족들 앞에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미갈이 비웃어버립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는 줄 아세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영화로우신지요? 그렇게 기쁘신지요?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기쁩니까? 예? 웃음이 나옵니까? 그렇게 기쁩니까? 그렇게 영화로우신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이,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고 드러내는 것처럼 왕이 지금 한 일이 그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미갈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내 네 마음은 다 안다. 그러나 이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문을 버리고 나를 택하셨다.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택하셨다. 내가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택하셨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셨느니라. 그러니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갈아 슬프지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합니다. 결국 미갈이가 어때요? 받아들였을까? 못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화라고 합니다. 화가 됩니다. 결혼해서 우리 아이 낳자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옛날에는 화 정도가 아닙니다. 저주라고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미갈이가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윗을 저주함으로 인해서 업신여기는 바람에 결국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이 본문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생명의 언니를 업신여기면 생명의 언니를 업신여기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빼앗긴다. 말씀 핵심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맞지요? 업신여기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도 아니 되는데 생명의 은혜를 업신여긴다 그러면 이거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는 어떠한 일에서도 업신여기면 아니 됩니다. 다윗이 방탕한 자처럼 춤을 춘다 할지라도 자기 보기에는 방탕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 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귀한 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힘내세요 하면서 막 춤을 춰.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옆에서는 아유 노래도 못 부르고 춤도 못 춘다. 아유 난장이 똥자로만 해가지고 저 조그만한 게 지가 뭘 안다고. 아유 비웃을지라도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됐습니다. 아니 된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다윗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미갈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나 미갈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은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 수년 동안 도망다닐 때 사울은 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다윗이 미갈을 다시 아내로 삼습니다. 나라가 쪼개졌을 때, 사울 왕이 죽고 나라가 쪼개졌을 때 저 북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다윗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항복하겠소. 우리가 항복하겠으니 우리를 거둬주시오. 그때 다윗이 아브넬에게 네가 나 그럼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하였습니다. 미갈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여러모로 미갈은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업신여겨 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에게는 다윗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미갈의 가정과 가문을 보호하려고 무도한 예를 썼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 그러니까 미갈의 집안, 자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가문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가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베냐민 그 지파를 짓밟지 않았습니다. 그 씨를 삼족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그 후손들을 지켜줬습니다. 보호해줬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들 누가 있습니까? 참 여러 명이 있었는데 세 명이 죽었죠. 그 중에 한 명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미부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미부보셋이 이 유모가 이 아이를 돌보는 유모가 성을 빠져나와 도망을 피난을 가야 되니까 이제 피신을 가야 됩니다. 내 전쟁이었잖아요. 역모가 일어나고 이 미부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절뚝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후천성 장애를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 다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에이, 제가 할아버지가 저 모양 저 꼴이니까 제가 아버지도 없고 제가 아버지 요나단이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죽었지 축복받아서 죽었다 하겠습니까? 저주받아서 죽었지. 그러니까 봐봐, 저주를 받았으니 저 쩔뚝발이가 됐지.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면서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이 우대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장애인들은 인간 취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미부보셋을 거두고 항상 다윗이 밥을 먹을 때마다 미부보셋을 자리에 앉힙니다. 왕의 식탁에 죽을 때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사울의 집안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었고 그러한 사성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자였습니다. 다윗은 일반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 할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사울 왕이 변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사람들 앞에서 엉덩이를 내놓고 변을 볼 수가 있습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변을 보고 있을 때 세상에 이미 그 동굴에 다윗은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충신이 왕이시여 다윗이여 죽여버립시다. 이 칼로 그냥 똥구멍을 쑤셔버립시다. 찔러버리면 죽지 않겠어요? 그냥 죽여버립시다. 안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손대면 저주가 임할지니. 안 된다.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 대신 용포를 착 자르지 않습니까?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러나서 사울은 나가서 다윗을 찾으려고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다윗이 그제서야 나타나서 왕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보이시나이까? 결국 뭐예요? 옷자락이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지. 왕이시여 제발 이러지 마소서.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제발 이러지 마소서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울왕이 그때는 회개하고 다윗 미안하다 내 품에 안겨라 라고 했지만 가면 죽는데 예? 그 거짓말을 믿어요? 그 일을 한번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들 특전사들을 풀어가지고 3천명이 토벌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사울을 면전에서 사울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든가 사울하고 뭔가 쇼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을 데리고 밤에 침투를 합니다. 아주 깊은 야심한 밤에 장군들이 다 완전히 금객들 아닙니까? 무사들인데 그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보초도 졸고 있고 사울이가 그 중앙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사울 옆에는 사울의 창과 물병이 있었습니다. 장군, 제가 사울의 왕의 목을 따겠습니다 했을 때 목을 따지 말라고 합니다. 죽이면 끝나는데 죽이지 말라고 하면 뭘 가져옵니까? 창과 물병만 딱 가져옵니다. 다음날 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단 예를 썼는데 다윗이 저쪽 너머에서 왕이시여 어찌하여 죄 없는 저를 죽이려고 하나이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며?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냥 이유가 없어. 그때 다윗이 물병을 보여줍니다. 왕이시여 이게 무엇입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 옆에 그 충신들 장군들에게 너희들 왕을 부하는 호위 무사들이 뭐 그따위 식이냐?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다 자고 있더라.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너희들이 어찌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라 할 수가 있겠냐? 하마터면 왕이 죽을 뻔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장군들은 기가 죽죠. 그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내 아들아라는 표현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토록 보호해주는구나.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제는 나의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와 같이 내 궁으로 가자. 진심어린 소리인 것 같은데 다윗은 손잡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아마 갔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갈의 집안을 지켜줬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사울 왕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죽이지 않는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운 자가 미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않고 목에 칼을 대지 않는다. 참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미갈이 없인 약이었습니다. 다윗은 없으면 안 되지만 미갈은 없어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미갈이 없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팔자가 돌아갑니까? 운명이 돌아갑니까? 네? 다윗이 정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미갈로 인해서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갈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서 결국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는 사명자였습니다. 다윗이 훗날 뭐 그리스도가 태어날지 메시아가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해도 아마 믿지 않았을 거야. 계시를 받아도 그걸 어떻게 믿어? 못 믿지. 전 세계 왕이 태어난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을 섬기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떡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자기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업신여기다 보니 결국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축복권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생명의 은인을 업신 여기지 마라. 아이 못 낳는다고 해서 그럼 나는 저주받았나? 아니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저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문을 닫은 것입니다. 왜? 몸을 팔아야 되니까. 애굽의 왕에게도 몸을 팔고 그랄 왕도 만나서 이거 부끄럼을 당해야 되고 성경에는 두 왕만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애굽의 왕을 만났을 때 태문이 열려 있었더라면 아이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사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고 나서 나중에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99세에 잉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생명의 은인이 있습니까? 첫 번째 생명의 은인은 여러분들의 조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공경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정말 잘 돌봐줬다. 내가 이렇게 크도록 잘 보살펴줬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살면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어떠한 일에서도 업신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 자식은 업신여기면 아니 됩니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아버지와 엄마하고 싸울 수는 있지만 업신여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인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업신여겨도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면 절대 업신여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나 사랑받은 거 없는데 그건 네 생각이야. 어찌 네가 입에 담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갈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이틀인가 지났을 때 여의도 자연성전에 갔어요. 가면 광장 있고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 둘이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더라고. 그런데 노래 너무 못 불러. 엄치 중에 엄치야. 춤도 추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추는지 좀 멀리서 보면 약간 장애처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노래 부르면 한 사람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도 나 어떻게 부르든가. 나 어떻게 하면 옆에서 나 어떻게 뭐 노래 부르면 한 줄 부르면 또 따라 부르고 그 모습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평소 같으면 아 시끄럽다 아 저 사람도 왜 저러지 이럴 건데 말씀을 딱 받고 가기 때문에 제가 업신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 예 보면서 이렇게 웃었어요. 웃으면서 슥 지나갔습니다. 한 5분 10분 동안 그렇게 괴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이 저 비정상이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업신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 말씀을 받으니까 바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 마치 방탕자가 이 뭐랄까 예? 아주 부끄러운 노래를 부르고 부끄러운 춤을 추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말씀을 그렇게 아니까 그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부모들은요 너 그거 춤추냐 그래요. 뭐 한다고 노래 부르는데 뻑 하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 지금 영광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사람 보기에는 사람 눈에 보기에는 미갈처럼 보이는 겁니다. 쓸데없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워십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못 부르는데 주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 보기에는 한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웃게 되면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빼앗겨버려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빼앗겨버려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 아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것을
업신여기면 자기가 제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것을 뺏겨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가정의 화목이, 화평이 깨질 수 있습니다. 법궤가 들어오고 있는데,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것을 업신여기면, 그것을 업신여기면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빼앗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남자들은, 그리고 자녀들, 자기 엄마가 배가 나왔어. 예전에는 좀 날씬했는데 배가 나왔어. 똥배가 불룩하게 나왔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안 됩니다. 밥을 적게 먹어도 아니 돼요. 그 배를 보고 절대 업신여기면 아니 됩니다. 얼마나 고귀한 배인데. 자기를 낳아줬잖아. 자기를 낳아줬잖아. 생명을 낳았으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세 명 나오면 당연히 배가 나오지. 안 그래요? 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가 처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남자가, 남편이 자기 아내의 배를 보고 업신여긴다. 처녀 봐라. 저 TV에 저 S라인을 봐라. 저렇게 좀 몸매를 만들어라. 지는 그러면 보디빌딩 해가지고 미스터 왕이 되게 당신이 그만 해보소 할 겁니다. 절대 업신여기면 아니 됩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언인이, 가문의 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하다. 이 시대 여러분 삶 속에서 생명의 언인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까지 오는데 제가 여러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제가 받았던 선물들, 사람들이 저에게 선물해 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누가 해줬지? 이건 누가 해줬지? 아,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저에게 이것을 선물해 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도움을 줬잖아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에게 선물을 준 이 사람을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그래서 내가 활동할 때, 하루를 살아갈 때, 아, 내가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선물해 준 사람에게는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구나. 그것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전거 열심히 타고 또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모 생일입니다. 그래서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전부터 드렸지요. 장모님에게 감사하다 인사를 드립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명숙이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멘트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면 이것 또한 이 날에 이 말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이 귀한 것이 아니라 장모님에게는 이 말이 상당히 귀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업신여기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만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 잘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떠한 일에서도 업신여기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위해서, 법궤 때문에, 하나님 섭리 때문에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는 그 모습이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고 부끄러운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업신여기지 말라. 예, 맞습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업신여기도 죄가 되는데 생명의 은인을 업신여긴다. 참으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상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섭리를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구히 흘러온 하나님의 섭리역사, 사람의 흠과 사람의 죄를 보고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거 참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것도 많은데 불평불만을 뒤로하고 감사와 칭찬과 존경의 메시지를 보낸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 귀한 마음을 가진다. 참 어려운데 저희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각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극법궤가 들어왔습니다. 극법궤를 찾았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고귀한 섭리 역사를 어떤 일에서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생명치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